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6월 24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최근 뭐 성적이 그냥 그런대로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6월 셋째 주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토일 경마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6월 24일 금요 경마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부터 시작해 갔고요. 3, 5, 6, 부산은 2, 5, 6, 8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주 메인 승부 5경주와 6경주, 부산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월 24일 금요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실 때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그제 많은 분들이 일찍들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명을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죠. 제주 3경주 찍어먹기. 아, 요 메인 승부처를 제가 고쳐놓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맨날 해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참 실수를 하니 죽겠습니다. 제주 5경주와 6경주라 그랬죠. 제주 5경주, 제주 6경주. 이걸 NG를 내고 뭐 다시 하기도 뭐하고 그냥 가도 되겠죠. 뭐. 그냥.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예,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의 메인 승부, 따로 적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제주 3경주 찍어 먹기 승부를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 3번마 청령도인데요. 데뷔전에 제가 강하게 노렸던 그런 마필이죠. 청령도. 강수환 기수가 쌍승식 머리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그 능검을 받을 때이 개포일락이라는 이 마필이 상당히 그 강마였죠. 물론 데뷔전에서 이 마필도 대가리를 쳤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도담이라는 마필과 인기 2위를 형성을 했는데, 약간의 주행 불량기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고,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상당한 능력세,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3번마 청령도. 자, 요 놈은 대가리로 놓는데,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청령도는 안쪽에서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이런 마필인데요. 후차권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3경주는요. 안쪽에 3번마 청령도 이외에도 5번마 최상위까지 뭐 1번 최우강자, 2번 현무진, 4번 세세상, 5번 최상위까지 지금 뭐네 마리가 주르륵 다 팔리고 있고, 자, 외곽에도 이 8번 검은맹주,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이죠. 9번마 원더걸,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이 팔리고 있고 숨어 있는 아나짜리도 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 요 3번마 청룡도를 놓고 제가 한 마리 깔끔하게 찍어 놓을 놈 골라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번마 청룡도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기 첫 승부니만큼 깔끔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가리 마필 3번마 청룡도는 믿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팔리는 마필들이죠. 어쩌면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3번마 청룡도 3경주니까 3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주 경마는 3경주에 이어서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 첫 번째 승부 3경주에 이어서 5경주도 찍어먹기로 한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때릴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3경주와 엇비슷한 승부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일단 5경주는 이 3번마 성공여왕이죠. 3번마 성공여왕 직전 경주에 선입전개 차분하게 하면서 뭐 선봉 타격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계속 남아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뭐 몇 연속 입상입니까? 4전 2승에 2착 2회니까 100%입니다. 복승식 입상률 100%. 우승 두 번, 준우승 두 번, 3번마 성공 여왕.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뭐, 레이팅 60점까지 직전 경주 뛰어본 마필이고, 부담 중량 1.5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3번마 성공여왕, 김홍건 기수로 바뀌었지만, 놓고 때리는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3번마 성공여왕을 놓고, 일단 후차권에,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던 세놈, 자, 이 4번마 완벽세대, 5번마 서부평정, 그 다음에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착 아쉬웠던 6번마 천지대부까지. 4번, 5번, 6번. 자, 요 세 마필 이외에, 또 뭐 왜 그 뒤에 7번 승전 소식도, 김다영이가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고, 9번마 세계 스타도 직전에 직선에서 막히지만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이 9번마 세계스타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입상권이 정리가 되겠는데, 야, 뭐 이놈저놈 다 가져갈 수 없죠. 3번마 성공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4번, 5번, 6번, 뭐 7번, 9번 전부 팔리는 마필들인데 자 요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가지고 일단 주력 한방으로 조철이 찍어 먹을 놈을 한 마리 또 요것도 골라놨습니다. 아주 짭짤한 배당이 요것도 또 역시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3번마 성공여왕에 붙여서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갈 테니까 자 5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라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멋지게 한방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세 번째 승부처죠.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제주 6경주는
혼전승부입니다. 혼전승부.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게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좀 돌아다 본다면, 자, 먼저 안쪽에 있는 이 2번 마 영상대부가 직전 경주 박성가위 같다고 조금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그런데 앞선에 가다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인게이트로 들어간 2번 마 영상대부.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좌전지 우전지 파행이 생겨가지고 앞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휴양 갔다가 주행검사 두 번을 받고 나오는데, 주행검사 잘 받았죠. 잘 받았습니다. 물론 능검이 좀 약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능검 잘 받고 나오는 4번마 마르스, 거기에 5번마 더 빠르게라는 마필이 이제 곽서기에서 다시 전현준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전 경주에 박병진 마방에서는 아마 대가리 자신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좀 이 마필이 원래 발주가 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좀 주춤주춤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괜히 뭐 곽서기가 독박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감량 이점보다는 주전기수인 전현준 기수 자가용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자, 5번마 더 빠르게, 거기에 선행 뽑아서 나갈 수 있는 7번마 리듬스타, 요 안쪽에 2번마 영상대부, 4번마 마르스, 뭐 요런 마필들이 있는데 직전에 선행 가서 끈끈하게 버텼죠. 7번마 리듬스타, 다음에 요 8번마 은둔 고수라는 마필이, 이게 분명히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선행 각질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나오자마자 일단 붙들고 잡고 후미로 빠졌습니다. 후미로 빠졌는데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 인기 3위 팔리고 빠졌었는데, 자, 요거 8번마 은둔 고수 안 팔려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거기 마지막으로 백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10번마 소울저죠. 10번마 소울저. 직전에 대끼리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외곽으로 자리가 밀리면서 늦춤으로 올라왔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어요. 이 더 빠르게라는 마필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소울저까지. 자, 요런 마필들이 아마 현장 가면 엎치락 뒤치락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고, 또 이 마필 역시도 꺾고 들어갈 아나짜리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육경주는요, 자, 달러박스 승부를 한방 배당을 노리면서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지지고 들어갑니다. 자, 제주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건데,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 쌍승식 머리까지 대가리 칠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육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3경주 5경주 6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가 이게 상당히 재밌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인데요 제주 경마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제주 경마 느낌이 좋으니까 제주 경마에서도 또 한 고라 시원하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부산 이경주 선행 한 바퀴 잡아들릴 샤카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직전 경주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던 7번 마 샤카, 이번에 별다른 선행마가 안 보이죠? 별다른 선행마가 안 보입니다. 뭐 외곽에 10마, 20번마 논스톱송 정도가 좀 앞선에 붙을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별다른 선행마가 없어요.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김태형 기수가 외곽에서 갈고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갔는데 아쉽게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이 좀 셌어요. 투투코인 판타스틱 리더인가요? 아무튼 7번 마 샤카. 이번 경주는 대가리 왔다. 자, 결론은 이 7번 마 샤카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12마리 출주지만은 이놈 저놈 꺾어내다 보면 몇 마리 남지도 않아요. 그중에 후차권에 1번 마 슈퍼크랙 직전 경주에 조금 어영부영 팔렸죠. 위험명이 타고 인기 5위 팔렸는데 조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 김용근이로 서울에서 내려가는 김용근이로 빠따가 바뀌어가지고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최선 승부 한번 때리고 나올 것 같고.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무선 마방에 28조. 자, 요 6번 마 팬텀 에이스와 11번 마 부산 소리. 자, 요두 마필이 하무선 마방의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마필인데, 11번 마 부산소리는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서 좀 팔릴 것이고, 자, 요거 6번 마 팬텀 에이스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말구유 마주, 조합 마주 마필입니다. 6번 마 팬텀 에이스. 자, 요거 직전 경주에는 뭐 별로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이번 경주에도 안 팔릴 거예요. 6번 마 팬텀 에이스. 거기다 뭐 권오찬이까지 타고 안 팔릴 건데, 이게 직전 경주 모습도 보면 분명히 앞선에 붙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 주행 검사 받을 때도 외곽에서 끈끈하게 붙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게 양전 구절염 때문에 좀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요. 자, 요 말구유 마주의 마필, 6번 마 팬텀 에이스의 어떤 마필 상태와 승부의지, 자,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려 들었습니다. 거기에 10마, 10번 마 논스톱송도 곧바로 실전에서 들이댈 수 있는 끈기, 순발력, 뭐다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비스틀리라는 마필이 상위군 마필인데 거의 맞짱을 뜨면서 들어왔던 10번 마 논스톱송. 그다음에 배당을 좀 짭짤하게 내고 들어왔던 부산소리. 김동영이의 추입이 먹혔던 그런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마 레리꼬라는 마필도 액턴파크 새끼인데 이 위험명이가 타고 외곽 돌다가 말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편성이 쎘던 그런 편성입니다. 평화축제, 희망펀치, 투투코인, 가속데이. 이게 아마 전부 입상했을 거예요. 그 다음 경주들. 그 다음 경주들 전부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성이 쎘던 데서 뛰어왔던, 이것도 뭐 운주오션에 평화축제 독보선행에 다 편성이 쎘어요. 자, 12번 마 레리꼬, 7번 마 샤카 말고는 어떤 놈이 들이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부산 이경주도요, 옥석을 딱 가려가지고, 딱두 방, 세방 안에서 때리고 바치기로 찍어 먹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력 한 방으로 들어오면 짭짤한 한 방이 될 거고요. 뭐, 바치기로 들어와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겁니다. 부산 이경주, 7번 마, 샤카. 쌍복식 대가리 놓고 때리는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경주는 이경주를 필두로 해서 후반부에 좀 몰렸어요. 부산은 이제 5경주와 8경주가 메인이고 2, 5, 6, 8.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의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 뛰는 8마리밖에 안 되는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게 4번 마 전설의 불꽃이란 마필 하나만 빼고는 경주거리 1800에 거의 다 입장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이 4번마 전설의 불꽃 하나 꺾어내면 7마리 싸움인데 7마리가 다 입장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1번마 신진강호 직전에 배당이 나왔죠. 두무산의 신진강호 복승식 48배. 그래요. 인기 막 캐치 더 스카이가 풀어지면서 캐치 더 스카이를 이겨낸 2번마 신진강호가 있고 이 발주가 맨날 이 바닥 바닥 바닥을 치다가 직전에 느닷없이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복승식 120배 청담 드라이브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던 2번마 해피 위치. 자, 다시 한번 이 인코스에 뭐 선행 출라이 또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리 선행 출라이 나갈 수 있는 게이 3번마 알파 어게인이죠. 최근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건지 두 번의 경주 모습은 선행 출라이를 안 하고 잡고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백방열인에서 최시대로 바꿔놓고 이번에 선행 때리느냐 또 잡고 가느냐. 자, 살펴봐야 될 마필이고요. 자, 5번마 뉴럭스. 5번마 뉴럭스. 끈끈한 마필이죠. 5번마 뉴럭스도. 직전에 이것도 999 한번 터트릴 뻔했습니다. 이게 3월 25일 날 얼라이브 스타하고 배당 낼때 취입으로 날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발걸음이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경주 마필은 아니지만 꾸역꾸역하는 마필이지만 이 5번마 뉴럭스의 취입. 분명히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마 대호전설입니다.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도 순발력도 있고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마는 입상에 성공을 했던 7번마 대호전설. 거기에 최근 승부 의지가 계속 없는 이 8번마 에이스 잭팟. 이 마필 역시도 배당권으로 째려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아무튼 이래저래 요번 경주는 혼전인데요. 자, 이런 혼전 경주에 또 조철의 달라박스가 빛을 발하죠. 이런 경주에는 그럼 뭘 놓고 때려야 되느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요번 경주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이 경주거리 1800에 혼전 중에 딱 걸린 달라박스 한 놈, 자신있게 놓고,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또 벤츠 한대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5경주,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서 여러분들께 상한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혼합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역시나 오늘 뭐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많고 부산 경마는 이 딸라박 승부가 많은데, 자 육경주 역시도 안 팔리는 놈 한 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육경주 이게 직전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놈 저놈 좀 몇 두가 좀 팔리는데 12마리 출주지만 요번 경주도 뭐 이놈 자르고 저놈 자르고 하면 몇 마리 남지가 않습니다. 자 8마리 외곽에 9번 BK 마셜부터 9, 10, 11, 12 자 네 마필은 싹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90, 11, 12 네 마리는 싹 잘라내면 되겠고, 뭐 10번 마 크라운 펑키가 직전 경주 3착이었는데 어부지리로 기습 선행 갔다가 그냥 거기까지가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 마 크라운 펑키까지도 싹 걷어내고, 뭐 3번 마 유아더보스 10마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요. 아직까지 좀 걸음이 좀 밋밋하고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유아로보스 얘까지 꺾어내면 5마리 꺾어내면 7마리 싸움이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꺾어내다 보면 자 육경주도 결국은 7마리 싸움으로 간다. 그 중에 자 요번 육경주의 딸라파크 승부처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8번에 영광의 파워가 인기 1이죠 이거. 승군전 맞았는데요. 자 요번에 혼합 4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연승 때리고 선행으로 2연승을 때리고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 서승훈이가 편하게 선행 가라고 이거 냅두겠습니까? 자 일단 이 10번 막 크라운 펑키 있죠. 이게 빠르잖아요. 크라운 펑키의 순발력이 좀 더 빠르다고 보고, 거기 바로 옆에 7번 막 쏜살처럼 얘도 빠르고요. 안쪽에서 맛만 먹으면 1번 마 뜨거운 만남도 바로 압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8번 마 영광의 파워가 과연 승군전에 곧바로 돌파를 하겠느냐. 자, 이거는 뛰어봐야 한다. 뛰어봐야 한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린 한 놈. 제가 3번, 9번, 10번, 11번, 12번, 3, 9, 10, 11, 12 5마리는 꺾는다 그랬죠. 7마리 남는 중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영광의 파워라는 마필도 외곽으로 밀려서 덜 보고 약하게 보는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철이 볼 때 요놈이 대가리를 팔려야 정상인 것 같은데 8번마 영광의 파워가 아마 현장에 가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달러박스로 요놈을 놓고 배당을 한번 역상승식까지 노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육경유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마 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짭짤한 그런 배당이 나올 거예요. 육경주 재밌는 경주니까 자 육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오사마리 메인 승부죠. 부산 8경주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 자 대가리 상금 6,000만원짜리입니다 1400이지만 1등급 조금 레이팅 140까지 1군
뭐 1.5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군에 가장 센 놈들 레이팅 200점까지, 그 아래에 있는 놈들 레이팅 140점까지. 자, 이경주 역시도 또한번 달라 박습니다. 자, 이제 부산 팔경주가요. 이 6번마 대망의 길이, 이게 대가리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6번마 대망의 길이.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 이것도 퐁당퐁당 징검다리 입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대가리 두 번에 3착 한 번, 4착 한 번. 이게 직전 경주 모습이 뭐냐고요? 뭐 대가리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2착 정도는 해 줬어야 되는데. 패당이 뭐 뻥하고 또 터졌어요. 이 안쪽에 3번마 쏜살이 선입전개로 날라 들어오면서 다실바 기수가, 이 쏜살이 원래 전에 요하니스가 타던 그런 마필인데 계속 바닥을 치다가 1200으로 줄어서 그랬는지 느닷없이 대가리를 쳐버렸습니다. 자, 3번마 쏜살한테 졌던 이 6번마 대망의 길을, 뭐 무슨 근거로 이걸 또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 경주 전개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그래, 요번 경주 6번마 대망의 길, 너는 대가리만 팔려라.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6번마 대망의 길을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와서 끝나는 그런 그림보다는 앞선에서 우당탕 되고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일단 전개를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9일 날 1200에 뛰었던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1번 로키스카이, 3번마 쏜살, 그다음에 5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6번 대망의 길, 7번 닥터 카슨, 8번 무한열정, 10번 포경선, 11번 미라클, 12번 마타이탄. 거의 대부분의 마필이 5월 29일 날 1200에 나왔던 마필이죠. 자, 요번 경주 변수가 뭐예요? 1200에서 1400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자, 1200에 강했던 말, 1400에 강한 말, 자, 요번 경주에 저평가되고 있는 말. 그 말을 조철이 노리는 그런 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부산 8경주 메인 승부, 요거 시원하게 상한간방 또갈 예정이니까, 자, 8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주 부산 승부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 조철의 ARS 또 문자 이용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 중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뭐 늦게도 상관없고 새벽에도 상관없고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뭐 월, 화, 수, 목 아무 때나 입금하고 문자만 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전화는 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제가 경마일에는 잘안 받습니다. 평일에는 다 받는데요. 그래서 입금하시고는 문자만 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예고 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제주 356, 부산 25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금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